그리스 재정 위기 사태 여파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외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지 오는 8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불길이 유로존을 넘어 미국과 중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실물 경기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시장은 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완화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열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장이 기다려온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6월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할 한국은행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12개월째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은 한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